좋다는 걸로 보여져요. 예. 이재용 선수는 이글 퍼십니다. 와! 야, 단숨에 두 타를 줄였습니다. 와, 투혼 성공을 두 번째 샷을. 하지만 홍예훈 선수는 아쉽게 컷 통과에는 또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7번 홀의 이재영. 이재영! 이글에 이어서 홀이룩까지 기록합니다. 와, 두 홀 연속 이럴 수가 있나요? 야, 순식간에 네 타를 줄입니다. 와, 이 홀 고급 침대가 걸려 있는데 어제 홍예훈 선수가 가져갔잖아요. 침대는 놓쳤습니다만 이재영 선수도 우승 경쟁에 가세가 됐습니다. 이글을 기록하고 홀인홀 연달아서 지금 작성을 하는 이재영 선수인데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제 홍예훈 선수 공은 런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재영 선수 공은 스핀이 잘 걸리면서 스피드도 아주 정확했어요. 두 홀에서 네 타를 줄인 이재영. 순식간에 공동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선두와는 두 타차. 이글 홀인홀을 백투백으로 기록하고 8번 홀로 넘어온 이재영. 네, 8번 홀 핀 방향으로는 워낙 공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왼쪽으로 안전하게 샷을 했어요. 예. 네. 괜찮았는데요. 거기까지 내리막이었는데요. 이재영 선수는 9번 홀에 왔습니다. 네. 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9번 홀도 전장이 지금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틸리티 클럽으로 세컨샷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핀도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네, 오른쪽이었다가 끝에서는 슬라이스 브레이크 있는데요. 네, 레스자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잘 읽었는데 조금 거리가 길었습니다.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습니다. 130m 7번 아이언 샷인데요. 경사 네. 타고 핀 쪽으로 더 와요. 네, 이글과 홀인원이 있었고 아직 버디는 없거든요. 예. 네, 버디 퍼십니다. 충분히 버디 기록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나. 이재영 까다로운 12번 홀에 있습니다. 네, 12번 홀은 가운데 마운트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지는데 오늘 왼쪽에 핀이 있거든요. 잘 쳤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한 제스처였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오늘 두 번째로 어려운 홀인 12번 홀에서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한다면 한타 차로 박민지 선수를 추격하겠습니다. 예. 나이스 버디. 이글 홀인원에 이어서 버디까지 추가하면서
5타 줄이면서 이제는 한 타차 공동 2위까지 올라온 이재영입니다. 이재영 선수에게 좀 투표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재영 선수 엄청난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글 이후에 홀인원을 백투백으로 기록한 걸 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동갑내기 두 선수가 나란히 또 공동 선두 대열에 합류가 됐습니다. 이재영 13번을 버디 시도. 이재영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기량이 눈에 띄게 상승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올 시즌 우승 경쟁을 또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서 82m 남았는데요. 오늘 핀의 위치가 가장 뒤편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저렇게 오른쪽이 푹 꺼진 그린인데요. 조금만 짧거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저렇게 흘러내려갑니다. 네, 단을 올라가야 하는 먼 거리 퍼시예요. 저렇게 단을 올라가야 하는 퍼시나 좀 굉장히 먼 거리 퍼스를 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그립에 이재영 파세이브 잘했어요. 이 파5 홀에서 이재영 선수 타수를 더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세컨샷 위치가 아주 좋은데요. 네, 약간 왼발 오르막 경사기 때문에 좀 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지금 공 떨어진 그 위치에 단이 있는데 네, 그 단을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히 먼 거리가 남았습니다. 예. 까지 오르막이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한 퍼스를 했는데요. 그래도 짧았네요. 이재영 선수 파퍼시에요. 놓치지 않으면서 한 타차를 유지합니다. 네, 이재영도 빅 세이브 해냈어요. 오늘 보기 없이 이글 홀인원 버디. 네, 이재영 선수는 7번 아이언이고요. 이 홀은 그 단을 올라가서 떨어뜨려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떨어뜨려서 런으로 굴려 보내야 할지 좀 판단을 하고 샷을 해야 하는 홀입니다. 네, 이재영 선수는 캐리로 그 단 위에 올렸어요. 상당히 내리막이 심한 위치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밀었죠. 네, 오늘 17번 홀 핀은 오른쪽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넘어갔어요.
이 샷이 들어갔더라면 또 분위기가 더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샷이었는데요. 네, 18번 홀. 어제 2라운드보다 80m가 앞으로 당겨졌는데요. 투혼이 가능한 거리가 남았습니다. 이재영과 전일성은 이 홀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35m에서의 웨지샷이기 때문에 런은 조금 발생을 할 텐데요. 오늘 피니치가 그래도 중앙에 편한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영 선수는 이제 버디 퍼시나 맞고요. 자, 이재영 선수는 이 버디를 성공을 시키고 이제 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이재영 마지막 홀 버디 시도. 네, 이 홀 주변이 완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밀기 조금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이재영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전반에 이글과 홀인원을 연속으로 기록했던 이재영 선수. 하지만 후반에는 버디 하나만 추가하면서 공동 2위로 경기를 마칩니다. 오늘 아주 멋진 샷 많이 보여줬죠. 예.